안녕하세요. 제천 바이슬롱부입니다. 예, 오늘 이 시간은요, 지난 영상에 제가 바이소를 힐링하시라고 봄이 돼서 예쁜 영상을 준비해서 올렸는데요. 미처 또 소개되지 않은 바이솔들이 많이 있어서 오늘은 소개되지 않은 바이솔을 준비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꾹 눌러주시고요.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예, 지금 보시는 바이솔은 삼색 바이솔이에요. 입장이 조금 이상하죠. 안 이뻐서 제가 영상을 안 올리려다가 그래도 조금 이렇게 이상한 아이들도 올려야 키우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이 삼색 바이솔이 겨울에 좀 냉해를 입었던 것 같아요. 요즘에 보니까 색이 예전 같지가 않고 입장 끝이 굉장히 노랗게 전체적으로 지금 그렇게 되었어요. 네, 그래도 지금 이뻐지고 있는 중입니다. 네, 하트예요. 이 하트 바이솔이 작년에도 또 독일 하트라고도 나왔거든요. 근데 제가 같은 곳에 심어서 분석을 해보니까 같은 아이예요. 그래서 오늘은 다른 이름으로 나온 바이솔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이름 참고하셔서 들으셔서 이쁘게 키우시길 바랍니다. 하트 바이솔 예쁘죠? 독일 하트라 그래갖고 굉장히 작게 작년에 출시가 됐는데요. 아무리 봐도 똑같아서 제가 비교 분석을 했습니다. 네, 같은 아이 맞습니다. 네, 데니입니다. 지금 판매되는 데니하고 비슷한가요? 전혀 다른 아이 같죠. 데니가 이렇게 밭에서 키우면 얼굴이 굉장히 커요. 아주 얼큰이는 아닌데요. 이렇게 얼굴이 동글동글하니 큽니다. 지금은 물을 준 지가 얼마 안 돼서 이렇게 파랗게 보이는데요. 이 데니 바이솔도 정말 예쁜 아이 중에 하나예요. 보편적으로 바이솔들이 거의 다 빨간색들이 많은데 이 데니 바이솔은 파란빛, 초록빛을 많이 가지고 있는 바이솔 중에 하나입니다. 데니 바이솔이었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바이솔은 영애 바이솔입니다. 영애 바이솔 같은가요? 네, 빨간빛이 다 빠지고 지금은 얼큰이가 되어가는 중입니다. 영애 바이솔 역시 또 다른 이름이 게이제스터로 출시된 아이가 있습니다. 같은 아이 맞습니다. 제가 비교 분석 하나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초보님들은 진짜 이 바이솔 이름 때문에 굉장히 속상해 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저도 처음에 드릴 적에 이름이 달라서 또 다른 아이인가 하고 그렇게 드린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비교 분석을 하면서 이렇게 키우는데요. 영애 바이솔, 게이제스터, 같은 아이 맞습니다. 네, 모스로즈입니다. 이 아이 정말 색깔은 뭐 끝내주죠. 모스로즈 역시 주얼 케이스와 같은 아이 맞습니다. 네, 이 아이는 최근에 제가 확실히 알았어요. 처음에 제가 바이솔 시작할 때 이 모스로즈에 반해서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처음부터 주얼 케이스라는 아이가 있어서 드렸다가 계속 유심히 봤었거든요. 그런데 결론은 같은 아이가 맞습니다. 모스로즈 정말 예쁜 아이 중에 하나죠. 그런데 여름에 이 아이는 물은병이 잘 와요. 여름에 좀 조심하셔서 키우시길 바랍니다. 모스로즈, 주얼 케이스, 같은 아이입니다. 네, 아페트론이에요. 아페트론 바이솔 역시 지난해에 다크팁 로얄이란 이름으로 또 출시가 되었습니다. 정말 헷갈리죠? 제가 처음에 유튜브 할 때도 이 이름 때문에 굉장히 헷갈려 하고 그랬었거든요. 네, 같은 아이 맞습니다. 아페트론 정말 끝내주게 예쁜 아이예요.
입장 끝이 시커멓게 물이 듭니다. 지금 현재 모습은 아주 까매요, 까매. 그런데 이 아이도 굉장히 큰 얼큰이가 됩니다. 예, 화분에서 이렇게 키운 아이예요. 이 아이를 다크팁 로얄이라 그래서 제가 작년에 새로 들인 아이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키우느냐, 또 어떤 식으로 땅 그 배합이 차이로 인해서 이렇게 크기가 달라지고 약간씩 변형이 오더라고요. 아페트론이었습니다. 네, 눈바위솔이에요. 눈바위솔은 끝내주죠. 눈바위솔은 저도 얼마 없습니다. 양이 조금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시기에 정말 예쁘더라고요. 아주 빨갛게 물이 들어서 이 눈바위솔도 제가 키워보니까 썬버스트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네,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눈바위솔 정말 예쁜 바위솔이에요. 네, 바위솔 이름 고민 하시지 마시고요. 이쁜 아이 있으면 무조건 들이셔서 키우시길 바랍니다. 눈바위솔이었습니다. 네, 택트롬이에요. 이 택트롬은 좀 특이하긴 한데요. 지금 영상의 사진이 굉장히 흐리게 나옵니다. 실제로는 굉장히 좀 빨간 빛이 많이 나오거든요. 붉은 빛이. 그런데 화면이 영상이 이상하게 이쁘게 안 나오네요. 그래서 제가 안 늘려다가 영상에 안 올리려다가 이렇게 보시라고 또 영상을 올립니다. 이 아이는 이중색을 좀 띠더라고요. 굉장히 잘 크고 자구들도 굉장히 잘 나오고 은은하게 아주 열심히 크고 있습니다. 입장이 예쁘죠? 예, 택트롬 바이설이었습니다. 네, 다크탑 바이설입니다. 이 다크탑 바이설은요, 작년에 제가 드렸습니다. 지금 화면은 꼭 킹거루, 호랑이 비슷하죠? 그런데 다릅니다. 이 아이가 자구 생산은 진짜 잘합니다. 작년에 신상이라고 해서 제가 드렸는데요. 바위설이 다 비슷비슷하지만 그래도 제 눈에는 예, 이렇게 신상이 있으면 또 드리고 합니다. 모주를 봤을 때 예, 많이 틀리죠. 캥거루 하고요. 입장이 굉장히 끝이 뾰족하고요. 끝에 물듬이 굉장히 선명하게 물이 듭니다. 일단은 자구 번식 하나는 끝내줍니다. 네, 연정바위솔입니다. 이 아이는 뭐 오라요. 예, 바위솔의 으뜸이죠. 언제나 정석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 연정바위솔을 안 올리려다가 예, 이렇게 또 올렸습니다. 지금은 물준 지가 얼마 안 돼서 굉장히 푸르댕댕 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시기가 되면은 자구가 나올 때가 돼서 애들이 입장이 벌어지고 또 입장이 하늘을 향해 올라가고 네, 그런 현상들이 나옵니다. 아무래도 화분에 키우는 것보다야 이렇게 밭에 키우는 게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예쁘게 크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저도 화분에 키우지만 밭에 키우는 아이들은 못 따라갑니다. 네, 마지막으로 마호가니입니다. 예쁘죠? 지금 철화로 엮이는 아이가 하나 있어서 이렇게 영상에 담았습니다. 마호가니 역시 루비포트와 같은 아이가 맞습니다. 참고하셔서 키우시길 바랍니다. 지금 현재 색깔이 저희 밭에서 제일 으뜸인 것 같아요. 마호가니 이 색은 여름에도 많이 안 빠집니다. 그리고 굉장한 얼큰이에요. 이 아이는 여름에 무릎병도 없어요. 정말 착한 아이죠. 예, 이렇게 얼큰이가 되었어요. 굉장히 큽니다. 정말
손바닥? 예, 제 손바닥 정도의 크기예요. 이 아이 얼큰이 바이솔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또 이제 성장기라서 네, 아주 무럭무럭 잘 크고 있습니다. 예,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